LG와 GS, 삼성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의 창업주가 태어나고 자랐던 진주의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이 한창인데요. 이 사업의 하나로 진주시가 고택을 정비해서 마련한 한옥 숙박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택이 늘어선 진주시 지수면 성산마을 한쪽에 한옥 숙박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진주시가 예산을 들여 기존의 한옥을 수리하고 증축했습니다. 여느 한옥마을 숙박시설과 다를 게 없지만 독특한 건이 마을 자체입니다. LG, GS, LIG, 쿠쿠전자 등의 창업주 생가와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초등학생 때 살던 집이 모두 이 마을에 있습니다. 진주시는 성산마을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한옥 숙박시설과 주차장, 탐방로를 조성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성산은 대기업 회장들이 많이 배출되고 한옥도 많이 남아 있어서 관광 자원으로 저희 시에서 계속 활성화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닫혀 있는 창업주들의 생가 개방도 추진 중입니다. LG 구인회, 삼성 이병철 창업주가 다녔던 옛 지수 초등학교는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성산마을 관광 상품화 사업에 모두 1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600년 역사의 성산마을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연결되면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진주 성산마을의 한옥 숙박시설은 오는 6, 7월쯤 운영을 시작하고 기업과 정신교육센터는 올 상반기 안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